자,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 좀 반등이 약반등이 좀 벌어지고 있죠. LS 머티리얼즈.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반등 시점 매우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최근에 가격 하락 때문에 많이 곤란하고 당황을 조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려 볼게요. 자,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좋은 타이밍에 이제부터 슬슬 매수를 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최근 들어서 상승 이유를 보유예수 물량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자, 뭔가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 누가 받아줄 수가 없다. 자, 그럼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가를 상승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겠죠. 우리 LS 머티리얼즈 가격이 상승해야 시선이 집중이 되고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개인들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예수 물량을 세력들이 털기 위해서라도 좋은 가격 상승을 앞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온 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보유예수 물량을 세력들이 포기를 하고 지금 털어버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결국 가격 상승을 시키지 못하고 세력들이 실패해서 지금 보유예수 물량을 다 매도한다고 쳐도, 자, 여러분들 지금 500만 주 보유예수 물량 나오잖아요, 매도세. 그럼 앞으로 더욱더 나올 매도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상승이 이래나 저래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위치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 매수를 추천드릴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매우 매우 작게 나왔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보유예수 물량 받아줄 만한 그런 주체가 아래 구간에 없다는 뜻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보유예수 물량 못 던졌다는 뜻이에요. 개인들의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몇날 며칠로 꾸준히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단기 수익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주가가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도 저를 믿고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이 타이밍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주 풀립니다. 500만주 몇 개예요? 500만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이 구간에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조건 매수하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큰 주가 보여줬죠. 우리 수익 많이 보신 주주님들 축하드리고, 이러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항상 이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AI 전력대란 수혜주 등극도 됐고, 그리고 탈원장치 모듈 우리 LS 머티리얼즈가 납품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테마에도 속하면서 LS 그룹 자체가 좋은 수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2차전지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동안 꾸준히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대응 전략은 조금만 보여드릴 거고, 자, 이 대응 전략은 조금만 보여드릴 거고, 제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우리 주주님들에게 꾸준히 그냥 무료로 공짜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좋은 상승 앞으로 몇 번을 더 보여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무조건 매수하셔야 하는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LS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시 58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 제대로 된 가격 반등 나와줄 겁니다. 많이 그동안 잘 기다리셨어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물타기 하실 분들 물타기 하시고, 매수하실 분들 빠르게 하셔서 수익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좋은 상승 보여주. 자,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가격 상승 보여준다. 조금이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정확히 타점도 언제 사서 언제 팔았지 나는 모르겠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이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편하게 LS 혹은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관한 진짜 전망치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아침에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틈틈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받아보셔서 좋은 수익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거라 제가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엔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맨날 댓글도 달리고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대응 전략 방금 보여드린 대응 전략 PPT 자료도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공유를 그냥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매집추도 하나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의 주식이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만 조금 설명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완성해 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시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향후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이 종목이 이 매집 추천주가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뜨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켜주는 2차 하락형 매집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향후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AI 테마가 발전을 하면서 수혜를 받으니까 바로바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받아가서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유튜브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죄송스러워서 문자로만 현재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PPT 대응 전략 자료집이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뭐 다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마련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읽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공유해드리는 게 은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